안녕하세요. 사회기동훈련술 김광보입니다. 사회의 기둥들은 그 세상의 어떤 중심축이나 대들보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면에 숨어있는 음모, 배신, 계략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둥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정말 우리 뭐 사회의 동량이래야 뭐 그런 느낌이 생각나는데 사실은 기둥이어야 되는데 기둥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 연극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현대 사회의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인간 어떤 인본주의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사회. 그 이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업적인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의 뒷모습,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19세기 작품인데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봐도. 1877년에 쓰여진 작품인데 지금 2014년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현상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대본을 읽으면서 입생의 어떤 통찰력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혀를 내둘러고 깜짝 놀랐다. 그렇습니다.